아, 여태 뭐하다 왔냐? 어떻게 됐어? 아버지, 저 선주하고 헤어졌어요. 뭐요? 헤어졌어요. 아니, 무시야? 선주랑 피해자 붙다고? 어, 할머니. 애비야. 저,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이라면 저도 됐어요, 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해줄 게 없지만 기다리면 할 수 있겠는데. 너 하고 싶은 100개 중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가면서 너 나 기다려라, 선주야. 우리 그만 헤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몰랐는데 나 내 아버지 딸이더라고요. 아니, 근께 선주 씨가 이제 와서 우영 가진 거 없다고 싫다 그랬다고요? 봉수가 그러고 말은 안 했는데 아 지난번에 그랬다면서. 와, 그가시네 진짜 싸가지 없네. 우리 가족들을 그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싫다고? 그딴 가시네. 잘 헤어졌어, 잘 헤어졌어. 아, 조용히 해. 알아두고 형 대할 때 조심하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럼 오빠 지금 충격받고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싸고 누웠음. 보는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는지 암시랑도 아는 척을 한단 게. 선주냐? 어, 이것이 누구요? 동상, 맨가에 가봤어요. 누구요? 선주 왔어요? 아니, 그치. 아니, 맹가나 언니가 여기 어쩐 일이다냐? 아, 나 누이. 아, 문부터 열어보시오. 응, 그거 아, 알았어. 형님, 방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선장이요? 언니, 나가 동상 허락도 안 받고 이걸 눌러버렸니? 아이, 이 눈치 없는 놈의 자식이. 아니, 하선장이 우리 집을 왜 와요? 하선장이 누군데요? 아, 전에 얘기하셨던 선장했던 아저씨요? 말해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왜 오는지. 아, 저 모른 척 봐줘. 뭘 모른 척 봐줘요? 왜 봐줘요? 당신이 봐주는 것도 기막힌데. 아니 뻔뻔해도 뭐 정도가 있지. 들어와. 아, 들어와라 저기. 만봉은 식구들 만나는 것이 이미 얼마 만이다요. 정말로 반갑다. 아이고, 야, 정말로. 어쩐 일이냐? 이? 아, 그것이 말이야, 다가. 뭐? 지수 씨.
아따 제주, 참말로 제주씨요? 이것이 얼마만이요? 그러게요. 저, 안녕하세요. 엄마, 요것은 또 누구 다냐? 에이! 네가 첫째냐 둘째냐? 둘째, 혜주예요. 세상에. 야, 요것이 이렇게 커버렸네. 야, 야, 어쩐 일이냐고? 에? 아, 어쩐 일은. 아재, 네가 나를 싹 부르실 수 있게. 인자인장, 나도 재수 씨랑 한 번 파동 댓글이 아닌가? 그래서 나 와버렸지. 아이, 그럼 자식아, 미리 저 기별을 하고 와야지. 이? 아, 나가 자기 기별하고 올 처지가 되냐? 아따, 여기 이러고 서서 이렇게 날 세부르겠다. 응? 어야, 너 저녁 먹었냐? 저녁, 아직 거식이 그 시기... 아이고, 이거 안 먹고 왔으면 묵고 가. 아이, 개찌개 아주 맛나게 했다고. 아따, 야, 아따, 참말로. 지금 무지하게 좋아버리네. 야, 니들 우리 동상맥기로 돈 좀 팍팍 벌어볼지 뭐되냐? 그러게요. 아이고, 이사장이나 나나 똑같이 거식이. 그 똑같은 처지라고 능력이 똑같겠어? 안 그래요, 재수 씨? 재수 씨 참 좋아. 이 만봉이 딱 만나고 그냥 팔자가 확 펴버리고. 네. 우리 집선 이 식사 중에 말 잘 안 한다. 밥알 튀지 않냐? 밥알? 그냥.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예. 저기 재수 씨 밥 잘 먹고 가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저 재수 야 나가자. 어? 냉정에 전화하자. 예? 냉정에 전화해. 안녕하세요. 야 이사장, 아 재수 씨가 나한테 왜 저래?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자. 아 참말로. 아야, 기녀야. 근데 어째서 그냐? 제가 뭘요? 아니, 인자 너가 신랑이 참 이 맹과일을 품어주기로 했단디. 너 어째서 그러고 야박스럽게 대하느냐고. 야박도 후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뭔 소리요? 아, 형님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아니, 모르다. 나가 무엇을 모른디? 하선정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 알지. 어려서 부모 잃고 저거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삼시로 그 집보다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뒹굴었어. 자가 오지게 불쌍한 놈이요. 불쌍해요? 저 사람 때문에 불쌍해진 게 누군데요? 누군디? 필두 오빠요. 서필두 씨. 필두? 아니 서동수 아베? 형님 내가 이 얘기한 거 형님 동생한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좀 알아면 잔소리지. 근데 저 맹강이가 필도한테 무엇을 어쩌게 했는데? 형님, 서필도 씨 배사고 나고 폭삭 망한 거 아시죠? 예, 그랬다면서. 그게 다 저 하선장 지시예요. 뭐시요? 아니 어떻게? 얘긴 길고요. 암튼 필도 오빠는 전재산 들고 도망간 사람이 하선장이라고요. 뭐시요? 그래 됐다 가.
그 선주 그 남자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사냐? 야, 난 선주가 그동안 나 몰래 이 동네 왔다 갔다 한 거 생각만 해도 속 뒤집혀. 아이 뭐 엄마 이제 인연 끊어져서 남인데 엄마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 내가 얘 그 결혼식 때 그 망신 당하고 지금까지 집 밖을 못 나가. 대문도 못 열어놔. 동네 옆에 있는 애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내가 이게 무슨 감옥살이냐. 그럼 한 달만 기다리세요. 왜 한 달을 기다리는 건데? 관광도시 입찰 성공해야 그 집은 팔 수 있어요. 그때 이사 가죠. 한 달? 아, 그럼 미리 사놓고 한 달 후에 이사 가면 되겠네. 아이고, 아서 엄마. 접대도 그래놓고 그 생각을 또 해? 이번엔 확실하신 다음에 사요. 예? 아, 참. 그랬었지.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네가 죄송할 거 없어. 내가 마음고생하고 망신은 당했지만 선주하고 너 파토난 거 하나 나쁠 거 없더라. 네 능력 인정받아. 이사해, 지분해. 정말 괜찮은 집 며느리 볼 수 있겠더라고. 선주 같은 졸부 딸 말고 전문가 집안이나 아무튼 뭐든. 그럼요. 이번엔 제가 정말 어머니 마음에 꼭 맞는 며느리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 이래서 인생 세옹지마라는 거야. 전화위복. 그치? 아니라. 선주야. 잘 왔습니다. 너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너무 늦었다. 일찍 다녀. 아니요. 전 계속 이렇게 살 건데요.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올라가시오. 언니 아침 안 먹는데요. 그래. 안 좀 먹어. 어머 동상. 이제 우리 선주를 막 봐주네. 저 홍보 비디오는 언제 완성되냐?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니까 2, 3일 후면 편집까지는 끝나요. 투자 설명회 때 쓸 수는 있겠구나. 어머 선주 언니. 정말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선주야. 안 그래 엄마? 무일푼으로 완도 떠서 우리 부산에 데려다 놓고 원양어선 타셨다고요? 거기서 번 돈으로 불과 15년. 와, 15년 만에 대기업 진출까지 꿈꾸게 성공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선주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언니 왜 이래? 아직 술 덜 깼니? 왜 그러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아버지 대단하고 또 대단해서 인정해드리는 건데 뭐 잘못됐어? 내가 누구로 보이냐? 대단하신 이만복 씨. 그래, 나 이만복, 네 애비야. 네 애비라고. 네가 아무리 날 경멸해도 내가 네 애비인 건 변할 수가 없어. 네가 이 집서 나가 평생 안 들어와도 호족하고 나가 다신 내 얼굴을 안 봐도